6장입니다. 6장은 컨버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입니다. 6.1, 6.2, 6.3 다 재밌어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부터 볼까요? 메인에서 mystr 얘의 타입은 뭐예요? 얘는 str입니다. 그죠? 이 str로부터 스트링을 만들어낸 거죠. 스트링. str과 스트링의 차이점은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이걸 타입 컨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바로 이 프람이에요. 프람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 프람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밑에 예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프람이라고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임펄 프람. 그래서 number. 일단 number가 있고 다음에 프람이라고 하는 트레이트예요. 프람 트레이트를 number가 임플멘트한 겁니다. 그럴 때 반드시 임플멘트해야 될 펑션이 from 펑션이에요. 그죠? 이 from 펑션은 이렇게 우리 시그너처를 줬습니다. 우리가 직접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self라는 것도 있죠. self는 바로 자기 자신, 즉 여기서 number가 됩니다. 그 number 타입이 임플멘트한 이 from 트레이트이고 return value는 number 타입 그 자신이란 말이죠. 그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한 겁니다. 밑에서 이제 number from 돼 있잖아요. 30. 위에 우리 좀 전에 봤던 string from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string from mystr 해서 뭔가가 만들어지듯이 지금 number 우리가 만든 number에서 from에서 30를 넣게 되면은 뭔가 return돼서 나오겠죠. 뭐가 return돼서 나오나요? 바로 from 아니 number죠. number 해서 이렇게 해서 value 해서 30 이런 스트럭트가 하나 됐을 리턴 됐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타입 컨버전의 기본 움직임, 기본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상당히 깔끔하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걸로 하나 예를 더 볼까요? 밑에 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니까 이번에 into가 되어 있어요. into는 from과 같습니다. from이 곧 into예요. 어떻게 쓰느냐니까 int 5에서 다음에 int에다가 into로 칠했습니다. 그죠? 그럼 int에서 int로시라면은 이 순서가 있습니다. 진행된 순서가 먼저 int가 뭘 가느냐니까 요 int에 해당되는 타입을 찾으려 합니다. 그 타입이 뭐냐니까 이 number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여기서 number라는 힌트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number에게 찾아가고 그런 다음에 number에 뭘 찾느냐니까 from 메소드를 찾습니다. from 메소드가 어디 있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 프람 메소드 여기 있잖아요. 그죠? 프람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프람 메소드죠. 찾은 다음에 얘의 아규먼트로 자기 자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규먼트로 그러니까 throw itself as argument to the 프람 메소드죠. 이 순서입니다. 재밌잖아요? 무슨 레고로 뭐 조각 맞추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int 하게 되면은 int라는 타입이 먼저 int 얘잖아요. 타입이 아니죠. 밸류죠. 이 밸류입니다. 이 밸류가 int 타입, 여기는 isrt2 타입이에요. isrt2 타입이고 얘가 가는 게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목적지를 찾아야 돼요. 목적지가 number란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죠. number란 걸알수 있으니까 이 number의 from 메소드를 찾습니다. 프람 메소드를 찾은 다음에 이 인풋 자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자기 자신이 훌쩍 뛰어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5라는 숫자가 딱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리턴 되는 게 뭐가 리턴 되나요? 이게 딱 리턴 되는 겁니다. 리턴 되는 것이 여기 남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투는 프람과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서로 반대 방향에서 같은 곳을 가는 겁니다. 앞문으로 들어가거나 뒷문으로 들어가거나 어쨌거나 중간에서 만나죠. 만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 타입을 지우면 어떻게 되나요? 지우면은 안 돼요. 그러면 인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찾을 수가 없어요. 얘를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니까 얘는 타입들마다 제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number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다른 타입은 또 다르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불러와야 될 프람 펑션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 의미입니다. 재밌죠? 자, 다음 볼까요? try from과 try int도 똑같습니다.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니까 자, 이번에는 try from은
리턴 타입이 리졸트예요. 리졸트. 셀프는 뭐라고 했었나요? 셀프는 얘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그랬잖아요. 그리고 타입 얼리어스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타입 얼리어스. 그죠? 그래서 셀프 에러라고 돼 있잖아요. 셀프 에러. 얘는 얘를 말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얘는 뭐란 말인가요? 얘는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 셀프 뭐 이런 거 많이 봤었잖아요. 셀프 아이템을 주로 많이 봤었죠. 셀프 아이템이 바로 타입 엘리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건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놓으면 될 텐데 왜 굳이 셀프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적을까요? 그 이유는 혹시 나중에 코드를 수정할 때 얘만 바꿔주면 될거 아니에요. 얘만 바꿔주면은 셀프 에러라고 들어가 있는 다른 모든 펑션들이 지금의 펑션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소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만은 메소드가 1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될 수도 있죠. 되게 그래요. 라이브러리 들어가면은 그럴 때는 얘만 바꿔주면은 여기 있는 다 자동으로 다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 여기다가 이것 대신에 요렇게 적어두면은 요렇게 적어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일일이 찾아가면서 이걸 다 바꿔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쨌거나 result 타입을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OK이거나 error거나 그렇게 되죠. 해서 try from 해서 8 넣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는 integer 되어서 이렇게 되거나 혹은 지금 이게 2로 나누어서 제로가 안 되니까 5는 error가 리턴 되겠죠. 얘는 우리가 언랩에서 쓸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라이프라임은 우리가 하는 펑션이 동작이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을 때 이걸 쓰는 거예요. 그죠? 에러가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다. 스트링 프라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에러가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트라이프라임 할 이유가 없죠. 그죠? 자, 그런 예제가 또 앞으로 나옵니다. 기본 원리는 잘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합니다. 트라이 인투고 트라이 인투를 보게 되면 8 I32잖아요. 얘가 트라이 인투를 보게 되면은 뭘 찾나요? 목적지를 찾습니다. 목적지는 어떻게 알수 있죠? 이걸 보고 알수 있죠. 리졸트에다가 이븐 넘버라는 게 있잖아요. 이븐 넘버라는 게 있죠. 그럼 이븐 넘버를 찾아가서 이븐 넘버 여기 있죠. 얘의 트라이 프람 펑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게 아규먼트 자리 value, isolated to, 아규먼트 자리에 자기 자신이 풍덩 뛰어드는 거죠. 뭐가 뛰어드나요? 8이라고 하는 isolated to가 풍덩 뛰어드는 거죠. 아규먼트로. 풍덩 뛰어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헷갈리나요? 이 8이라는 숫자가 여기 이 자리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걸 제가 풍덩 뛰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깔끔하죠? 정말 재밌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이 로직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로직들을 우리가 코딩할 때 많이 쓰게 됩니다. 자, 마지막 예제도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이 있고 이번에 디스플레이. 와, 우리 그동안 많이 봤던 디스플레이예요. 뭐 뻑하면은 우리 출력할 때 디스플레이 트레이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등등 그런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디스플레이가 뭐냐? 지금 보시다시피 서클 투 스트링을 호출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이게 에러가 뜬단 말이에요. 뭐라 뜨냐니까 to string exist for struct circle. circle에 to existing 메소드가 있긴 있는데 그런데 trait bound가 satisfied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밑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display가 satisfied 되지 않았다. display 이걸 아직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display가 있어야지 뭘할수 있느냐니까 to string라는 메소드를 불러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circle to string 하게 되면은 이 circle은 뭘 찾습니까? 제일 먼저 얘를 찾는단 말이에요. display. 그러니까 이 circle 타입이죠. 이 circle 타입을 가고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circle은 제일 먼저 얘가 circle 타입이라는 걸알수 있죠. circle 타입으로 갑니다. circle 타입에 가서 뭘 찾느냐니까 display implementer play 가서 여기서 fmt라고 하는 메서드를 찾아요. 메서드. 그죠? fmt 메서드를 찾아서 마찬가지 풍덩 뛰어드는 거예요. 얘가 풍덩 뛰어듭니다. 여기. 셀프로 풍덩 뛰어들죠? 제가 풍덩 뛰어든단 말은 이 주어 역할하고 있는 서클. 주어죠, 얘가. 여기도 다 주어잖아요. 얘도
I started to가 주어죠. Try into가 동사고. 그죠? 주어가 동사의 argument.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FMT 펑션의 argument로 풍덩 들어가게 됩니다. self 자리. 그죠? self 자리에 들어가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몰라도 됩니다. 지금 아직 알 필요 없어요. 중급 3년 차 정도 들어가게 되면 이걸 다 공부를 합니다. 해서 여기 들어가서 뭔가를 불러들여서 요걸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프린트에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트에 출력하기, 화면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스플레이 트레이트를 임플멘트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런 이유예요. 이해되시죠?